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통증이 많이 발생할까 봐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흉터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. 통증이든 아니면 흉터든 지금은 과거보다는 수술 기법이나 봉합, 그리고 상처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. 이 환자는 배꼽 주변이죠. 복부에 있는 작은 혹이 있었고, 이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. 근데 방문하기 전에 자가로 열심히 바늘을 찔러가지고 이걸 터트리거나 짜서 없애 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. 하지만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. 이유는 내부에 있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바늘로 찔른다. 또는 란셋이라고 하는 칼날과 비슷한 그런 도구로 찔른다고 해서 나오지 않고 또 낭이 남아 있으면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환자는 사실은 약 1개월 전, 40여일 전, 그리고 약 2년 반쯤 전에 제게 와서 수술 받았던 환자예요. 근데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인 것이 아니라 수술에 대한 공포감, 두려움 또는 본인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. 통증을 참고 란셋으로 찌르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시도를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를 했네요. 저도 기억이 잘안 나지만 영상과 기록을 종합해 보면 모두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.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했을 때 그다지 많은 문제, 예를 들어서 출혈, 감염, 흉터 또는 또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사례로 보이고, 다시 또 이번에 수술한 복부도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취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. 그 전에 이 환자의 과거 수술 영상이 있어서 당시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우측 턱에 있던 종양을 제거하기 전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. 이거는 마취를 하고 해도 꺼내기가 어려운데 본인이 막 짰다고. 마취를 하고 째도 이게 응? 절개를 해도 쉽지가 않아요.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거야. 거듭해서 알려드리지만 염증이나 종기나 우리 뾰루지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표피나 피지나 이런 질환들, 더 나아가면 모기질종, 지방종, 이런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나면 수술이 어려워집니다. 수술이 어려워지면 흉터가 더 많이 남거나 재발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재발하고 반복한다면 또 체질적으로 표피낭, 피지낭, 모기질종, 지방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들이라면 수술을 선택해서, 또 물론 수술을 할때 의사들도 가능하면 최소 절개를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염증이나 종기로부터 괴로워지는 일, 그리고 수술이 어려워져서 합병증을 만드는 일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마취되는 동안 뜸들이는 거예요, 내가. 안 아프죠?
이 환자분도 통증, 수술에 대한 두려움, 막연한 두려움, 그리고 흉터, 특히나 이분은 얼굴에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.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해결이 잘 되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흉터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괜찮아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고민 끝에 또 방문을 했을 텐데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수술을 통해서 특히나 이렇게 최소 절개를 통해서 다잘 되거나 합병증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대체로 노력을 하게 되면 서로죠. 서로 의사도 환자도 노력을 하게 되면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또 합병증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그다지 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화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는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볼록한 점 같은 거나 볼록한 종양, 뭐 종기 이런 것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. 특히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많은 조작을 가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수술이 쉬워지지도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과감하게 또 과감하게 수술을 하지만 절개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. 과감하게 수술을 선택하지만 절개는 최소화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한번 짚어봐요.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안 보이지? 요거 같은 거죠? 흉터처럼 살짝 있는 거, 약간 색소 있는 거. 네. 요 이거예요. 1년, 2년 반쯤 뒤에 사진인데 본인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작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복부에 여러 개의 색소 침착이 와 있고, 이 색소 침착은 역시 피지낭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누르고 짜고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잘 없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, 영상에 보이듯이 약간 색소가 침착되고 범위가 넓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고, 나중에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 색소 침착도 줄어들고 딱딱한 멍울도 줄어드는 걸알수 있습니다. 동그라미 친 부위가 수술한 부위 그리고 약 40일 정도 지난 것입니다. 모든 수술이 다 성공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의사도 환자도 노력을 하면 대체로 성공적으로 흉터도 적게, 합병증도 적게 좋아질 수 있다. 그래서 종양, 혹 종기, 모든 작은 혹들, 심지어는 반복되는 여드름 같은 것들도 외과적인 수술을 적절히 시행하면 그다지 고생 안 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